여러 영역의 종합 진단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보통 세네 번에 나누어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 서울장애인복지관의 종합 진단은 사회 진단, 의료 진단, 심리 진단, 교육 진단, 언어 진단, 다영역 전문가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어 시간, 편의, 비용 등 많은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복지관 내 영역 진단자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불필요한 진단을 생략할 수 있고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가지 진단 영역 가운데 사회 진단은 반드시 해야 하는 진단입니다. 가족관계나 경제적인 부분 등 직접 장애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왜? 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사회 진단은 전인 재활 안에서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특히 자녀의 재활 계획에 있어 부부, 부모, 형제, 자매 등을 포함한 환경은 치료나 교육만큼 중요합니다. 실제 상담을 해보면 사회 진단을 통해 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부간의 문제, 비장애 자녀 양육에서의 문제, 그리고 비장애 형제들이 갖는 심리적 문제 등 한 사람의 재활이 일어나는 데 있어 영향을 주고받는 가족, 환경에 대한 접근은 장애 자체를 보는 것에서부터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지능검사, 아동용 인성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 부모인성검사 등 다양한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서 인지, 정서, 성격, 사회성 면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지관에서의 진단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 등 그 가족도 심리진단 및 심리상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심리진단만큼이나 장애인과 그 가족 전체의 심리적 재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가족지원상담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가 사회진단과 심리진단 이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단은 정확한 진단명을 내리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의료진단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장애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명 외에도 그 원인, 특성, 향후 재활 방향 등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내다보고 정보를 주고자 합니다. 장애가 아닌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전체에 대한 재활이 될 수 있도록 다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찾고 제공하며 실제로 재활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협력하며 전인 재활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재활의학과 의사로서의 역할입니다. 또한 뇌성마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등 발달 과정에서의 지연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발달장애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발달의 전 영역을 골고루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관이 구축한 다영역 진단 시스템은 각각의 발달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